우리가 이렇게 또 댄싱 인 더 레인 조합으로는 처음 모인 건데. 아, 그러니까요. 기분이 어때요, 일단 지금? 일단 기분이 정말 네. 새로운 조합으로 이렇게 모여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기합니다. 진짜 각국에 근데 멤버들이 다 있네요. 너무 좋아요. 또 우리 댄싱 인 더 레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좋아요. 저부터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. 네. 좋습니다. 댄싱 인 더 레인이라는 곡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장르와 좀 새로운 느낌으로 녹음했었던 것 같은데 예. 여러분들은? 맞아요.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어땠는지 궁금해요. 일단은 제목답게 뭔가 진짜 댄싱 인 더 레인 이거든요. 빗 속에서 춤추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아, 네. 그 느낌 있어요. 네. 그 느낌 있죠? 아, 있어요. 네. 근데 그리고 사운드에 빗소리가 있어. 있어. 시작할 때 약간 네. 그런 노이즈 소리 맞아, 있어. 맞아. 노래 분위기가 확실히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약간 좀 뮤지컬 같지 않아요? 뮤지컬 안에 들어온 노래 같지 않아요?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리고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멤버들이 또 그런 느낌에 잘 어울리는 멤버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조합도 잘 곡의 분위기도 뭔가 잘 살고 다 약간 축축한 목소리로 맞아요. 또 매력적인 매력적인 보컬들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. 네. 다 각자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야구 네. 샤오진 씨 멤버 중에 누가 제일 같이 하고 싶었을까요? 아, 개인적으로 1등 누구든지 너무 다 좋아요. 한 명 뽑아줬으면 좋겠어요. 다영 다른 멤버랑 하기 싫어하는 걸로 서운하네요. 그리고 누가 제일 이 곡이랑 어울렸다고 생각해요? 저는 괜찮습니다. 네, 저는 네. 오, 괜찮습니다. 아, 내가 나 괜찮다. 네, 저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본인을 아. 그럴 수 있죠. 샤오진 목소리에 잘 어울리는 곡이긴 하죠. 맞아요. 아, 혹시 비 오는 날 추억이나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해요. 저 있어요. 이거 재현이랑도 재현이랑 비 오는 날 우리가 라디오 몇 년 전이에요. 이제 라디오 끝나고 약간 베란다라고 해야 되나? 베란다 나가서 딱 앉아서 비 오는데 맥주를 한잔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. 근데 그때 나가서? 밖에서? 그 베란다에서 그때 테라스? 부엌 쪽 테라스. 그때 우리가 정말 잘 편의점도 못 갈 시기였기 맞아. 때문에 그쵸. 그런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었어요. 네. 피 맞으면서요? 아니 이제 위에 베란다가 있었어요. 근데 그때 그때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우리가 편의점에서 스케줄 끝나고 오는 길에 몰래 맥주 그 4캔 만원 그거를 사서 가방에 소리 날까봐 아이고 그게 제일 재밌죠. 가방에 몰래 챙겨와서 비가 근데 좀 많이 왔어요 그때. 맞아요. 마시다가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거의 그냥 앞에 담 넘어서 뛰어갔어요. 그 비 그랬네. 비 맞은 와우 그랬네.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냥 거기 비 맞고 다시 들어왔어요. 그래서 우리는 drinking in the rain. 그렇죠. 저도 하나 있습니다. 아 저희가 그 레귤러 때 비를 맞으면서 춤을 췄던 그런 뮤직비디오 때 비를 맞으면서 거기가 거길 거야 아마. 무슨 상가였더라? 세운상가. 세운상가에서 비를 맞으면서 춤을 췄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저희의 열정이 아무래도 불타지 않았나 싶습니다. 맞네요. 그때 비 맞았었네. 그리고 저희 드림 콘서트 2018년 했을 때 블랙 온 블랙 했을 때 비 엄청 왔어. 대박. 그거 하고 있었다. 그거 레전드였지. 까먹을 레전드였어. 수 없어.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어. 맞아. 몇 명이 아마 바닥이랑 안 왔을걸요? 그렇죠. 네. 저희 쿤형 마지막 때. 그리고 최근에 저도 태리 형랑 어떤 그냥 비 맞으면서 했어요. 어떤 거? 비 맞으면서 했어요. 비 맞으면서 뭐 했어요? 네뭐 했어요. 뭘한 거예요? 그럼 확실하게 뭐 찍었어요? 비 맞으면서. 찍었어요. 비 맞으면서 뭐 찍었어요? 오케이. 근데 제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다들 비 올 때는 우산 들고 나가요? 아니요? 저는 안 들어요. 저도 안 들어는 스타일이에요. 우산 귀찮아요. 네. 귀찮아져. 전 네. 들고 가는데 항상 잃어버려요. 그쵸. 맞아. 나도 그래서 그냥 안 들고 나가. 저희 카니발 저희 우산이죠. 가사인데? 졸라 많이 들어요. 가사야. 야 멋있다. 나도 해주고 싶다. 이 우산. 아무튼 네 그렇다고 합니다. 근데 이 곡에 그 재현이가 더 작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쓸 때 뭔가 뭐 비하인드나 뭘 생각해서 썼는지 혹시 알려줄 수 있어? 이 곡이 사실 그냥 제 공교롭게 항상 팀곡을 하면 랩 파트를 많이 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랩 파트를 했는데 이제 처음에 제가 써간 거랑 이제 있는 가사랑
해서 더 나은 뉘앙스로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제 파트만 그런 식으로 약간 약간 참여한 느낌으로. 재현이 형이 또 그 올라운더라서 랩도 하고 노래도 다 정해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. 우리 다 잘해. 못하는 게 없어. 못하는 게 없어 우리. NCT죠. 네. 도입 아 나는 진짜 재현이의 도입부가 진짜 이 곡의 분위기를 딱. 맞아. 딱 잡아주는 느낌이라 너무 좋아요. 또 노래가 맞아. 좀 재즈풍도 있잖아요. 맞아, 맞아, 그래가지고 맞아, 맞아. 좀 약간 잔잔하면서 또 무드 있는 그런 음악인 것 같아서 또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맞아요. 뭐 저희 이렇게 멤버들 중에 잔이 형도 그렇고 재현이 형도 그렇고 태일 형도 그렇고 쿤 형이 곡에 참여를 많이 하잖아요. 그러면서 어떤 거에서 이렇게 영감을 받는지 또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 또 어떤 걸 생각하면서 아 이걸 만들어야겠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씻을 때 네. 멜로디 라인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네. 네. 아, 씻을 때 진짜 연관 많이 생겨요. 느낌이죠. 오. 그래서 약간 그 씻을 때도 그 그날의 기분이 있잖아요. 맞아.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첫 아이디어. 아 그래서 콘서트 걸음. 때 콘서트 때 형이 샤워실에서 네네. 아. 그게 다 연관이 있어요. 아 연관이 있구나. 이제 풀렸다. 이제 풀렸다. 아, 이제 풀렸다. 그거다. 저는 약간 다른 사람이랑 스타일 좀 다른 편인데 약간 좀 먼저 트랙 먼저 만들어요. 트랙 제일 먼저 만들고 뭔가 좀 그것도 약간 기분 따라서 뭔가 오늘 날씨 비가 온다 아니면 진짜 오늘 기분 좋다 아니면 진짜 어떤 영화 보고 어떤 스토리도 상상했다 그거 따라서 약간 트랙 먼저 만들어요.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멜로디 붙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사 그래 붙이는 거예요. 이거 제 루틴이에요. 멋있네요. 루틴이 각자의 색깔이 확실하네. 그렇죠. 샤오진, 철러, 쿤 같은 경우는 각자 노래를 부를 때 목소리를 또 다르게 이렇게 내는 것 같은데 뭐 방법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요. 천의 목소리. 천의 목소리. 저는 딱히 그런 약간 노래 들으면 그런 노래 느낌 있잖아요. 그런 느낌 맞춰서 제 목소리를 어떤 톤 더 잘 어울릴지 생각하면서 그 느낌이랑 잘 맞는 톤을 쓰는 것 같아요. 네, Dancing in the Rain 같은 경우는 시원하게 부르면 제일 잘 어울린 것 같아요. 시원하게? 네, 시원하게. 제 생각에는 이 노래, Dancing in the Rain 이 노래는 약간 기분 좋은 때 들은 노래잖아요. 약간 좀 신나는 노래인데 특히 녹음했을 때도 약간 웃으면서 불러도 약간 밝은 목소리 더 나와요. 맞아요. 웃으면서 노래 부를 때랑 확실히 달라요. 확실히 다릅니다.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곡을 부를 때 웃으면서 또 녹음을 했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나와서 들어봤을 때 아 이 부분은 진짜 마음에 들었다 했던 부분은 있었는지. 일단 뭐 코러스가 난 너무 좋았는데 맞아요. 뭐 맞아요. 코러스를 빼면 나는 아까 말했듯이 재현이의 도입부 좀 잘 노래에 그 무드를 잡아준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. 1년 전에 말했지만 처음부터 내 재현이 형이 파트 그 오늘은 날씨 perfect 딱 이 가사로 완전 확실히 내가 느낌 열었어요. 네. 진짜 perfec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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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have a perfect. 청로 그 어떤 파트에 You and I tonight 거기 화음 갑자기 다 들어올 때 거기 알죠? 거기는 진짜 너무 좋았어요. 진짜 이게 그 NCT 2020 때인가도 그렇고 뭔가 이런 식으로 같이 철러랑 노래를 같은 곡을 하게 됐을 때 녹음하고 나서 마지막에 들어보면은 목소리가 굉장히 꽃이 약간 기억에 남아. 감사합니다. 아, 톤이 솔로 목소리가 진짜 매력있어. 감사합니다. 존재감이 확실해. 졸라. 그때 녹음할 때 유타 형의 파트 저 제 파트 전 파트 이제는 그 브릿지 때 그 파트 진짜 종류성이 있어요. 네. 녹음할 때 진짜 잘 들었어요. 땡큐 땡큐. 정우 씨, 누구 파트 제일 좋아요? 저는 태일 형 파트도 진짜 좋아해요. 나도. 네, 그 태일 형이 저 이제 뭐지? 거기 포스트 코러스인가? 프리 코러스? 프리 코러스. 나네네. 아, 거기. 그게 진짜 거기 뭐 아무래도 있었어요? 제가 괜찮았다기보다는 그 파트가 좋았어요. 파트가 좋았어요. 아, 겸손까지. 비염을. 와, 형이 너무 잘 표현했어요. 괜히 메인 보컬이 아닙니다. 다 가졌네요. 그렇죠. 1, 2, 7 때도 그렇고 유 때도 그렇고 형이 있으면 뭔가 더 안정감 있다고 부족한
5%를 약간 채워주는 느낌? 우리의 약간 맞아요. 좀 맞습니다. 뭔가 테일러 형이 없으면 그 안정감이라는 그치? 게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족하지. 것 같아요.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. 팬들이 이 노래 하면 녹음할 때 무슨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또 이 녹음했을 때 형 칭찬 진짜 많이 받았어. 아, 들었어. 아 디지 형? 디지 형. 일단은 이 노래를 하면서 일단은 저도 부르는 입장으로서 되게 행복하게 녹음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디렉을 해주시는 형도 형이 원하고자 하는 그 스타일을 제가 그대로 좀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만족했던 그런 녹음이었던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저는 진짜 이 곡을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철러랑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러운 기분이 아니었나 또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런 조합은 진짜 그 새롭잖아요. NCT만 가능하죠. 많이 못 봐요. 이 노래 자체가 그냥 뭔가 신나고 또 약간 리듬이 있는 노래라서 뭐 어디 부분이라고 딱히 뭐 꺼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노래를 듣고 뭔가 기분이 좀 업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드라이브 하면서 들어주면 좋고 뭐 운동할 맞아요. 때도 좋고 되게 다양한 장면에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. 네. 비 오는 날에 어떻게 보면 기분이 축 처지고 힘이 없을 때가 있는데 이런 노래는 이제 비 와도 좋다. 그쵸. 이런 날씨도 퍼펙트하다. 이런 의미에서 약간 팬분들이 기분이 좀 안 좋을 때나 힘이 없을 때나 들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버블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줬었거든요. Dancing in the Rain이라는 곡을. 근데 여러분들도 뭔가 이제 팬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가 있는지 비 오는 날 좀 네, 비 오는 날 들으면 좀 좋은 뭐가 있을까? 비 오는 날 딱 생각나는 거 있어요. 저는 사람 부르는 노래 평소 잘 안 듣거든요. 그래서 저는 영화 BGM 같은 거 진짜 자주 들어서 맞아 진짜 많이 들어요. 비 올 때 저는 딱 슬픈 노래 딱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항상 슬픈 분위기인 노래 너무 좋아해서 비 올 때 너의 이름의 BGM 한번 들어볼게요. 제목 뭔가요? 중국 이름 아는데 한국어 이름 모르겠는데. 그 뭐 학교 가는 길? 그 미자의 그 개인 스토리인 BGM 하나 있어요. 미자의? 미자 개인 BGM. 개인 BGM 하나 있고 그리고 그 둘이 노을 때 만났을 때 그때 나오는 BGM도 진짜 좋아요. 알아. 나 아는데 이거 아는데 기억이 안 나. 하나 더는 둘이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알아? 그 노래도 너무 좋아. 그 두 개 너무 좋아. 너무 좋아서 저 피아노도 다 배웠어요. 그 두 개 추천합니다. 비 올 때. 저도 저는 비 오는 날 아델 많이 들어요. 아델. 아델. 예를 들어 뭐 Strangers by Nature 이런 곡들 있잖아요. 맞아. 나 잔이 형 하면 생각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무슨 행사인가 뭐 때문에 해외를 나간 싱가포르를 한번 갔었거든요. 그때 형이랑 같은 룸메였는데 이제 형이 방에서 한 앨범에 꽂히면 그 노래만 듣는 습성이 있어요. 맞아. 그래가지고 그때 한창 백예린님의 그거나마 우리 그 앨범인가? 아 많이 들었지. 많이 들었어요 형. 그래가지고 그 스퀘어 앨범이었어. 스퀘어. 맞아. 그래서 되게 들으면서 같이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러면 혹시 여러분 만약에 다시 이 조합 다시 한다면은 또 어떤 노래 스타일 하고 싶어요? 저는 딱 있습니다. 뭔데요? 저는 두 개 있어요. 하나 rock. rock 좋아요. 80년대. 두 번째는 저희 드림은 항상 청량하고 에너지 많고 그런 노래 하는데 약간 127년들처럼 이런 남성미. 약간 섹시한 노래 해보고 싶습니다. 남성미가 있었군요. 당연하죠. 솔로 그러면 멋있었어요. 복근 깔 수 있어? 당연하죠. 당연해도 돼? 당연하죠. 저는 다음에, 운동합니다. 다음에 그러면 헬스 다닙니다. 솔로 기반으로 한번 복근 만들어볼게요. 유타 형이 또 한 락하기 때문에 진짜 락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되게 많아요. 그리고 또 목소리가 또 특이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.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락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. 댄싱 인 더 락으로 그러면 오케스트라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노래 안 부르고 노래는 하면서 네 노래도 하고 뭔가 웅장한 중창단 합창단 같이 그 정도의 퀄리티의 오케스트라 네. 아니면 뮤지컬 어때 형? 뮤지컬 좋다. 도영이가 만든 뮤지컬 어때? 연출가 도영이가 연출가 도영이가 괜찮지? 스카스카로 스카스카 저희가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모여가지고 그때 추억을 회상하면서 댄싱 인 더 레인 이 조합으로 뭔가 에피소드도 풀고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
무대를 보여드리러 한번 가볼까요? 어,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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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Let's do it. 그러면 Let's go! 아, 갑자기 Let's go 하니까 좀 그 도쿄돔의 이틀째 그... Are you ready? 오늘의 날씨는 perfect 늘 오던 비지만 이번에 왠지 Walking up and then we started talking 촉촉해진 도시에 빠져 romantic From front to back 때로는 up and down 미끄러지듯 너와 이 도시 위로 또 dive A little boom boom I'm a room room Hey 닿는 곳이 stage we couldn't control it What? 너와 내가 마주 잡은 hey. 손등 위로 빗방울이 D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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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by Walking out, walking down, 거리 거리를 맴돌아, baby. Singing in the rain, drip drop, 우린 더 물들어. Looking up, looking down, 지나온 거리마다 너와 나 drip drop. 여느때 같은 하이 다르지 않은 vibe 무감했던 난 now I'm realizing 우린 참 비슷해 닮아가는 듯해 또 어느새 스며 서로에게 꼼짝 못하게 때로는 감당 못하게 heavyweight on me 넌 비가 돼 hey. 내려 hey. 모호해진 시선 hey. 점점 slow motion 가만히 넌 가만히 Walking down, walking down, 저희 거리를 맴돌아, baby. Singing in the rain, drip drop, 우린 더 물들어. Looking up, looking down, 지나온 거리마다 너와 나 drip drop. 또 쏟아지는 빛 속에 갑자기 널 꽉 끌어안은 채 이대로 멈췄으면 해. Hey, 내 안에 번져와 너의 맘이 I'll give you everything 지금처럼 나의 품에 항상 네 너미 여미 내리는 빛 속에서 You and